두 분이 이제 그 결혼은 하진 않았지만 두분 사이에 이제 아들이 노아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수가 보여주는 그 선자를 향한 감정이 이제 요즘 어떻게 보면 요즘 단어로 좀 쓰랑꾼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사랑꾼이긴 한데 약간 쓰레기 같은. 그래서 쓰랑꾼 캐릭터라고 좀볼 수도 있는데 가끔 보면 약간 사랑인 듯한데 너무 집착이 소유욕이 강한 그런 캐릭터였는데 본인 좀 연기하면서 어땠는지 또 선자 한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쓰랑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을 텐데. 그쵸. 네. 로맨티스트죠.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아니, 팬분들도 해바레기라고, 해바레기. 해바레기라고 부르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저는 선자와의 시즌 1때 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 이건 단순히 사랑 이상의 감정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나와 같은 결의 강인한 인간으로 뭐 선자한테 첫눈에 반하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랑이 아니고 저 사람을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감정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 시대에는 어떤 뭐 남자나 여자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서툴렀고 그리고 그럴 필요성도 없었고 굉장히 그 감정이 토막나 있던 시대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선자 입장에서 선재를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감정이 일단 우선시되고 그리고 그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다가 중점이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더 진화가 돼서 이제 시즌 2에서는 사실 한수가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얻을수록 나의 존재라는 것에 희미해지게 되면서 선자와 노아에 더 집착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만들었던 그런 인물. 네. 그렇죠. 지금 시대에 아마 한수가 있었다면 좋은 평가를 들을 수도 없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좋은 평가를 받을 어떤 수. 식으로든 네, 그거는 그렇네요. 가정은 네. 본인의 소유욕을 좀 채우고자 했던 그 역할에 따라갔다.